스타크래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K그룹 박한빈입니다.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이제 연습생 친구들의 또 다른 매력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케미가 엄청 많거든요. 잘 어울리는 케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제가 다목적실 룸으로 찾아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성한빈 연습생, 한유진 연습생, 김중 연습생이 있는데요.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일을 뭐였죠? 하고 있습니다. 일을 뭐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20일 만들기. 20일 만들기? 20일 만들기 게임이라고 배웠어요. 20일! 네, 성한빈 연습생. 네. 굉장히 TV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많은 노출 이외에도 자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다른 모습이 있다. 방송에서는 조금 청량하고 약간의 귀여운 모습들이 많이 나갔다면 저는 섹시인가요? 살짝 치명적인 치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명이라고 하는 게 치명 귀엽잖아요. 빈도 아니야. 치명 저의 매력은 진짜 재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짜요? 생존자 발표식 할 때 제가 서운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유진 씨. 그게 뭐였죠? 모르겠어요. 아! 뽀뽀를 안 해줘요. 잘 때마다 유진이 이제. 저한테 뽀뽀한 적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잘 때마다 볼을 이렇게 유진이 제 겁니다. 있어요? 백허 강원 도전 가능하십니까? 백허 가능합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백허 암살 아니야? 암살? 저도 좀 상당히 좀 재밌기 때문에 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박한빈을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잠시만, 5초만. 시작! 박한빈아! 한! 한국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한빈이가 되자. 빈! 빈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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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한 번씩만 할게요. 지금 죄송해요. 좋아요.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또 다른 정연이의 매력이 있는지를 발굴하는 타임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네. 귀여운 모습이 많이 나갔어요. 언제요? 모르겠어요.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정인. 안 나왔어요. 귀여운 모습을 그럼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귀여운 모습 한번 3종 세트 한번 갑시다. 3종 세트. 하트, 하트, 하트. 아 무거워. 네. 이제 케이타를 네.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네. 형이 이제 일본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약간 일본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일본 말로 알려주시면 같이 메시지를 전해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짧게? 네. 待っててな. 기다리고 있어. 네. 待っててな. ございます. 待っててな. ございます. たくさんの. たくさんの. 愛を. 愛を. くれて. くれて. 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好きだよ. 好きだよ. 5,6,7. Jump for Tora. 우린 on fire. 너와나 이 밤에 끝으로가. 나를 깨워 숨막힐 Over me. 까지. 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다 잘 알아들을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케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방송까지 좀 섹시한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네. 그럼 좀 큐트한 모습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3종 세트 애교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하나만 하나만. 하나 둘 셋. 뿌잉 뿌잉. 쉬운. 중국말로 이제 중국 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을까요? 아, 네. 한 번 더 했어요. 또또 아이워. 또또 아이워. 또또 아이워. 너무 창피해요. 너무 정말 정말. 진 또또 아이워. 그리고 또또 아이워입니다. 한빈. 진 또또 아이워먼. 진 또또 아이워먼. 감사합니다. 쉐쉐. 아, 올리. 올리 인터뷰 안 했어요. 올리는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 네, 저는 사실 섹시 컨셉. 섹시. 오케이. 원래 무대 다 귀여운 컨셉. 근데 이번에 이제 슈퍼차저를 네. 하게 되면서 좀 섹시한 컨셉을 하셨잖아요. 슈퍼차저 좀 멋있어요. 멋있는. 멋있는 컨셉. 그러니까 오버미 같은 섹시한 컨셉을 원하시는 건가? 네, 건가? 이런 거 안 해 봤어요. 근데 그럼 진짜 보여 주실 수 있어요? Over me, over me, over me. 죄송합니다. 저는 섹시 컨셉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방송에서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제 또 다른 연습생 친구들의 매력을 찾아봤는데요. 24시간 방송을 해도 저희들의 매력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팬분들과 이제 국내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지금까지 박한빈이었습니다.